안녕하세요, 마가도모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떠나볼 여행은 4부에서도 3쿠션을 쳐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뭐 알을 다치고도 3쿠션에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국민룰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잡힐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걸어치기, 1쿠션 걸어치기 할 때에 여러분들이 대부분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가볍게 레슨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보러 가시죠. 자, 공이 이렇게 저쪽 안쪽에 하나 공이 있고요. 이런 배치의 공들이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이런 배치의 공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떠 있는 공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배치에 서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저공을 3쿠션을 공략하실 때 어떻게 공략을 하시냐? 대부분이 면을 따고 얇게 공략을 하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얇게 어떻게 치시냐? 이렇게 얇게 치셔서 3쿠션을 공략을 하세요. 득점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섰을 때는 물론 얇게 치시면 되지만 공이 이렇게 떠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걸 얇게 짚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공을 쉽게 치는 방법은 이 공을 빌어서 복구를 이용합니다. 복구를 이용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 공을 1쿠션을 쳐서 이 공을 밀어서 복구를 이용해서 3쿠션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회전은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되고, 자, 밀어치기니까 여기에서 1시 당점만 주시면 돼요. 1시 3팁, 12시 3팁, 요 정도만 주시면 돼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이 어떤 형태로 굴러가는지. 자, 1시에 제가 3팁을 줄게요. 1시 3팁. 하나, 둘. 지금 이렇게 꺾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쳤을 때좀 두께가 좀 얇아서 좀덜 꺾였죠? 지금 이 공은 지금 면을 1쿠션을 따고 3쿠션을 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밀어서 두께를 좀 많이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쳐볼게요. 좀더 꺾이기 위해서는 12시 3팁 이용할게요. 12시 반이요. 12시 반. 자, 두껍게 이용해서 이렇게 꺾여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꺾여 들어가면 돼요. 자, 공이 근접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접 이렇게 이적구가 이적구 근접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면을 따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복구를 이용해서 약간 밀어주시면 됩니다. 밀어주시면.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회전은 1시 이후로 넘어가면 안 되고요. 12시에서 1시 사이 당점을 이용하는데요. 각을 많이 꺾기 위해서는 한 12시 10분, 20분 요 정도 사용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을 여기서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2 정도. 이 공을 이렇게 띄워놓고 봤을 때, 공이 어떤 형태로 1쿠션을 이용해서 어떻게 가느냐. 이 공을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쿠션만 이용을 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공을 일적으로 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회전은 이 지금 각도에서 저는 12시 한 20분 정도 줄게요. 그리고 두께를 이쪽에서 들어가면서 3분의 2를 누르면서 공을 밀고 들어가서 본인 수구가 복구가 생겨서 저 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시 한 20분 정도 당점. 복구가 많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공이 이렇게 섰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접에 와 있을 때도 뭐 공만 밀어주면 1쿠션을 이용해서 밀어주시면 돼요. 이걸 얇게 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얇게 치면 각이 안 나옵니다. 각이 안 나오고요. 여기서 두껍게 밀어줘야 저 각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좀 됐죠?
지금처럼 뭐 키스만 안 하면 더 두껍게 치셔도 상관없어요. 얘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도, 이렇게 올라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도 절대 1쿠션을 이용해서 3쿠션 각이 안 나오는 것도 두께를 이쪽에 안쪽으로 많이 줘서 얘 밀어주면 나오는 각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3분의 2 부분을 치면서 본인 수구가 밀려서 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쳐볼게요. 1, 2, 편하게 이렇게 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리적구가 좀 멀리 있고 본인 수구가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이 각에서는 면을 따고 들어가면 쉬운데, 물론 이렇게 면 따고 조금만 두껍게 뜨면 길게 늘어지고 조금 얇게 치면 짧아지니까 이런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조금만 밀어주면 됩니다. 자, 두께 이용해서, 자, 1쿠션 이용해서 조금만 밀어주면 돼요. 이렇게 밀어만 주면 무조건 코너 쪽으로 가니까 뭐 득점 확률이 굉장히 높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이런 공들인데요. 자, 이런 공이 이렇게 섰을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섰을 때 얇게 걸기 쉽지 않고, 이렇게 본인 수구가 살짝 올라가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께를 이용해서 밀어주시면 돼요. 한번 쳐볼게요. 자, 여기서 두께 좀 이용해서 밀어주시면 됩니다. 아, 뒤에 카메라가 있어서 제가.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기서 12시 반 당점 치면 될 것 같아요. 12시 반 당점 이용해서 쳐볼게요. 자, 두께는 여기서 들어가는 각에서 이쪽에서 오른쪽 부분의 일적구의 3분의 2 정도만 노리시면 돼요. 자, 좀 깊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하나. 아, 뒤에 카메라가 가서, 약간 카메라가 가서 제가 큐지를 못하겠는데, 조금만 빼서, 각 꺾이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꺾이는 것만. 자, 두께 이용했고요. 자, 이용하고요. 자, 당점은 12시 반 정도 줄게요. 자, 하나, 둘. 편하게 들어가요. 밀어만, 오시만, 오시로 밀어만 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이 섰을 때, 이 공을 너무 얇게 치려고 여기에서 1쿠션을 이용해서 얇게 치려고 하지 마시고, 각이 안 나오면, 각이 여기에서 얇게 치려고 하면 이 1쿠션 각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밀어치시면 편하게 나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두껍게 치면 상단 주고 회전 12시 한 20분 30분 주고 이 공을 두껍게 밀어치면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완. 자, 12시 30분 두께 많이 이용해 주고요. 자, 예비샷 하나 둘. 자, 꺾여 들어가죠. 그럼 코너 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득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1쿠션을 이용해서 뭐 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당구장 가시면 이런 배치의 3쿠션 공이 저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언젠가 알려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뭐 레슨 할 때는 물론 가르쳐 드리지만 레슨 영상에서는 처음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이런 것들 1쿠션을 이용해서 3쿠션, 밀어치기를 이용해서 3쿠션, 각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당구장을 한번 가셔서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찾아뵐 걸 약속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마도 멋있습니다.